야 공부. 근데 디올트 충전기 안 가져서 그런데 디올트 충전기 좀 빌려 둬. 네 충전기도 안 갖고 다니나. 아 바보 진짜. 자. 아니 이거는 지금 휴대폰 충전기잖아.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올트 배터리 충전시키는 충전기를 좀 빌려 달라니까. 아니 내 배터리는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되는 배터리인데 너 이런 거 안 써? 자. 와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은 돼. 배터리가 나왔다고?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배터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. 근데 왜 지금 마키다 배터리만 이렇게 나오느냐, 디월트 타입은 언제 나오느냐 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제 앞에 이렇게 디월트 배터리 호환 타입의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가 출시가 되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. 모델은 DW20-TC150이라는 모델로 나왔고요.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65W의 파워뱅크 역할도 할 수 있는 20V의 5.0Ah의 배터리입니다. 지금 기존의 디월트 전동공구 충전기에도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. 가정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C타입의 충전기로도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배터리 자체만으로도 25,000mAh의 보조 배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자제품들 모두 충전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키포인트는 디월트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면서 내가 가진 C타입의 충전기로도 충전이 된다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전동공구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베란다 드릴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용이 잘 되고요. 이 배터리로 제가 지금 보조 배터리 역할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모습, 원래 내가 가진 디월트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이 되는 모습,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모습까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봐 드릴게요. 자 일단 첫 번째, 가정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C타입으로 충전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꽂으면 지금 배터리 쪽에서 깜빡깜빡 하면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.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세 칸이 다 차서 불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디월트 전동공구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디월트 충전기입니다.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슬라이드로 밀어 넣으면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완충이 되고 나면은 불이 멈추게 되는데 보시면 완충되었다고 표기가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배터리에다가 C2C 케이블을 꽂고요. 내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꽂으면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주는 보조 배터리의 역할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지금 C타입으로 충전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의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부하를 정말 많이 받는 멀티커터나 그리고 그라인더 그리고 원형톱까지 사용을 해보더라도 큰 무리 없이 꺼짐없이 부하를 다 잘 이겨내 주는 모습이었거든요. 제품 자체가 부하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동안 너무나도 시원하게 힘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. 나무를 자를 때 그리고 철 그리고 못 이런 것들을 자르더라도 그대로 힘을 제대로 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이 기존에 나왔던 마키다 호환 배터리 타입의 C타입 충전으로 가능한 배터리였는데요. 이제 이렇게 디월트 호환 배터리를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만족을 하시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진짜 HPT라는 브랜드가 제가 계속해서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획기적이고 소비자분들께 원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가 잘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지금 배터리조차도 마키다 배터리 그리고 디월트 배터리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너무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.
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의 경우 소비자에 가실 침수나 파손을 제외하고는 6개월 동안이나 무상횡스가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C타입으로 충전을 시켰을 때 완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물론 지금 디월트 전동공구 충전기로 충전시킬 경우에 20V 맥스의 5A 기준 한 40분 정도면 완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어디에서나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가정에 대부분 다 C타입 충전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근데 보시면 저속, 일반, 고속, 초고속 이런 식으로 충전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. 지금 충전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고속 혹은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지금 금액은 64,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. 기존에 나왔던 마키다 호환 배터리 타입과 금액을 동일하게 나왔고요. 금액도 너무 정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가진 전동공구가 디월트 배터리가 많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거든요.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, 성함,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진짜 계속해서 공구가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